경기평화비 연대 황순현 상임대표, 김포평화라비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황순현 대표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445차 수요집회를 주관하게 된 평화비 경기연대 공동상임대표 황순현입니다. 평화비 경기연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발생한 일본군 성무해제 역사는 전쟁을 수행하는 일본군을 위해 일본군부 조직적인 개입으로 저질러진 전쟁 범죄 행위이며 이로 인해 당시 일제의 식민지 여성 20여 남망이 무차별적으로 끌려간 성폭력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와 같은 일본군 성무의 제 역사에 대한 증언과 증인은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늘날까지 성우해제 사실조차 부인하며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진 군함도 기념관에서 보여주듯이 일본은 아직도 전쟁 범죄 역사를 부정, 거짓된 역사를 알리고 진실을 지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친일 극우 세력들은 가짜뉴스와 허위사실로 지난 30년간 정의로운 할머니들의 위층과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을 공격하며 평화비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비는 진실의 상징이며 평화의 상징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힘으로 건립되어진 전국의 평화비는 전쟁 범죄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배상, 처벌을 요구하며 나아가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생명의 존엄과 인권 평화를 요구하는 외침이다. 이에 여기 16개 지역으로 구성된 평화비 경기연대는 일본 정부의 몰지각한 행위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친일극우 세력에 맞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의기억연대와 전국의 평화비를 건립한 지역들과 국내외 평화나비들과 연대하여 싸워나갑니다. 끝으로 한평생을 묵묵히 헌신하신 평화비 우리 집 고유 고 손영미 소장님을 애도하며 소장님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